안녕하세요. 영자론의 다이어리 ABC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9과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한줄 다이어리 쓰기인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문이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일반 동사의 과거라고 하면은 과거는 뒤에 ED가 오는 게 과거죠. 그런데 과거 부정문이니까 그냥 ED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낫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 동사에서는요, 과거를 만들 때 did라는 게꼭 필요해요. 그래서 did not이 오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 붙여주냐? 그것은 일반 동사 앞에다 붙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그런 식으로 일반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 돼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아래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I went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did not이 필요한 거죠. did not.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went의 원형은 go죠. 그렇기 때문에 I didn't go to school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과거형을 만들 때요, 불규칙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동사 뒤에 ED가 붙는다고 우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본문에 있는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것을 끝냈다. 나는 그것을 끝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선 끝냈다니까 과거죠. 그리고 나는이니까 I가 먼저 오겠죠. 그리고 끝냈다. 원래 끝내다는 finish잖아요. F-I-N-I-S-H. F-I-N-I-S-H 하면 끝내다인데, 끝냈다니까 여기에다 뒤에다가 ed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I finished 그것이니까 it이 되겠죠. 그래서 I finished it. I finished it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녀는 그것을 끝냈다. 그녀는 그것을 끝냈다. 여기서 그녀는 무엇이죠? 쉬죠. 그리고 끝냈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finished죠. finished 그것이니까 it. 그래서 정답은 she finished it. she finished it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과거 부정형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죠? 그는이죠. 그는이니까 he. 과거 부정형이니까 didn't가 자동적으로 오겠죠? 그리고 좋아하다. like이죠, like. 그 다음에 그것이니까 it. 그래서 he didn't like it. 여기서 한 가지. 원래 좋아했다고 하면은 liked인데 앞에 과거 부정형이 왔기 때문에 liked가 like로 원형으로 바뀐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처럼 과거 부정형이죠.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죠? They죠. 그리고 뭐뭐 않았다니까 didn't. 그리고 좋아하다. like. 그것. it. 그래서 정답은 they didn't like it. they didn't like it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부정형으로 끊어읽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과거형이 오건, 과거 부정형이 오건, 동사까지 끊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I didn't like it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동사까지니까 I didn't like까지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끊어준 데까지 이것을 해석해보면은, I did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무엇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쳐주면은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We saw him. 여기서 saw 하면은 see의 과거죠? see 하면 뭐죠? 보다죠? 그러니까 saw 하면 봤다. We saw him.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요. 우선 we saw. 우리는 봤어. 그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합쳐주면은 우리는 그를 봤어. 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아래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we didn't do it. we didn't do it. 여기서 do가 무슨 뜻이죠? 하다죠?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그래서 we didn't do 하면 우리는 하지 않았어. 그것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합쳐주면. 자, 그럼 아래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you went there. 동사가 went니까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you went.
너는 갔어. 거기에 갔어. 그러니까 얘네를 합쳐주면 너는 거기에 갔었어. 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동사를 알맞은 과거형으로 고쳐주는 연습을 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1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은 she English가 있잖아요. 여기서 study. study를 과거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얘는 y가 있잖아요, 뒤에. 그럼 i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ed가 오거든요. 그래갖고 studied. did. 그래서 정답은 she studied English. she studied Englis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여기서 we karaok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like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냥 d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like, ed. 그래서 we liked karaoke. 우리는 가라오케를 좋아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볼게요. 여기서 we ther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go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go의 과거형은 뭐죠? went죠? 그렇기 때문에 we went there. We went there. 이걸 해석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갔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7번 볼게요. 여기서 he, m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call은 전화하다죠? 전화하다의 과거는 뭐죠? 뒤에 ed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called. C-A-L-L-E-D. 그래서 정답은 he called me. He called me. 그는 나한테 전화했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나열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1번을 보시면요. liked I soccer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주어가 뭐죠? 주어. I죠, I.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동사죠. 동사인데 동사 과거. 그렇기 때문에 I liked. 그 다음에 축구. soccer. 그래서 정답은 I liked soccer가 되겠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여기서 homework, my, not, do, did, I가 있는데요. 우선 해석을 보시면요. 하지 않았다니까 did not이 오겠죠? 근데 나는이니까 I 다음에 did not이 오겠죠? 그래서 I did not. 그 다음에 하다는 뭐죠? 하다. do죠? 원형이죠? 그 다음에 나의, my. homework, 숙제. 그래서 정답은 I did not do my homework. I did not do my homework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여기서 did I not eat need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나는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I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부정문이니까요. 과거 부정문이니까 need not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 원형이죠? need. 그것이니까 it. 그래서 정답은 I did not need it. I did not need it이 되겠죠? 그럼 7번 볼게요. 여기서 we a taxi took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take a taxi 하면요.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는 뭐죠?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we죠. 그리고 먼저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과거가 와야 되겠죠? 탔다니까? 근데 take의 과거는 뭐죠? took이죠, took. 그래서 we took a taxi. we took a taxi. 그래서 정답은 we took a taxi가 되겠죠? 과거형 만드는 건좀 헷갈리시죠? 하지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형을 만들 때는 did not이 온다는 거, did not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later. Bye!